맨날 근육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면 일찍 죽어요. 그런 사람은 젊어서는 몸을 과시하지만 나이 드는 골뱅이야. 물에서 빠져. 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물고기를 안 가요. 물에 빠져서 자살해도 물고기를 안 가요. 그거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 자살을 했잖아. 죽는 방법하고 다음 생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어. 알겠지?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있는데 원래는 하늘이 결정되어 있어서 수명은 정해져 있지만 자기 결정권이 더 세. 그래서 신은 항상 우리는 그 뒷전이야. 알겠지? 천재지변을 할 때는 앞으로 찰나 인플루엔자를 가져와서 지구에 퍼뜨릴 때, 그럴 때는 여러분의 목숨의 결정권이 우리한테 와 있지만, 나한테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이 음식을 나쁘게 먹으면 일찍 가고, 좋게 먹으면 늦게 가고, 운동을 많이 하면 좀 일찍 안 가고, 너무 운동선수들 같이 운동을 많이 하면은 단명하고. 알겠죠? 맨날 근육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면 일찍 죽어요. 그런 사람은 젊어서는 몸을 과시하지만 나이 드는 골뱅이야. 그래서 장수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 운동은 오래 사는 사람은 할머니들, 별로 근육 운동을 안 한 사람들, 적당히 한 사람들. 알겠죠? 그런 사람이 오래 살지. 욕심으로 운동을 하면 몸은 상처받아 안 받아? 남한테 과시하려고 운동하면 상처받아 안 받아? 그런 사람은 다 단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운동은 욕심 없이 내가 내 몸을 그냥 지킨다. 내가 자식들한테 흉측한 꼴을 안 보이겠다. 이 정도는 욕심으로 안 봐. 알겠죠? 예. 내가 늙어서 애들한테 병원비 내놔라. 뭐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뭐 이거는 내가 안 하겠다. 그 정도는 욕심이 아니야. 그 외에 근육을 자랑하겠다. 뭐 여자 앞에 말이야 지식은 들은 게 없고 그 몸이나 가지고 한번 과시해보자. 이런 사람이 체형 운동을 무리하게 할 때 못 망쳐요. 네? 생명 위험해져. 알겠죠? 예. 그런 건 지혜로 봅니다. 알겠죠? 예. 자살하면 미성감염 환자로 대변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디요? 자살하면 미성 감염에 미성감염으로 대변하는데 사실입니까? 아. 자살하면 뇌성마비를 태어난다고? 예. 그것도 거짓말이야. 알겠죠? 자살해가지고 죽는 방법 때문에 뇌성마비를 태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예. 죽음은 늙어서 자식들을 속세이고 죽는 것보다 자살한 사람이 더 깨끗해 안 해?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예. 그러나 자살로 인해서 남한테 가족들한테 충격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거는 나쁜 거지만 죽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자식들한테 그냥 맨날 그냥 고생을 시키고 막 그냥 재산을 다 탕진하고 물려준 것도 없는데 그냥 맨날 자식들이 아버지 병치레 엄마 병치레 하다가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 이런 거는 좋은 죽음인가? 아니지? 그럴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노인들이 그렇게 끊는 사람도 있어요. 알죠? 네, 그래서 시독한 불효 자식이 있었는데 저거 엄마 아빠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죽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효한 자식인데 엄마 아빠가 죽어가지고 돈이 한 15억이 나왔어요. 그 아들은 무슨 복이 있느냐? 엄마 아버지가 병들어서 병원비도 하나 안 가져가고 잘 두 분이 사시다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팍 죽었다. 근데 돈이 한 15억이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례 치르고 돈 받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한날 한시에 갔단 말이야. 근데 석고대지한테 왔을 때 거기에 고민이 많아. 우리는 그럴 때 최고 위에까지 올라와. 지금은 말하면 대법원이지. 거기에 내가 앉아있어. 최고 위에 올라와야 내가.
할머니는 죽어도 자기 영감하고 같이 태어나게, 쌍둥이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그 법정이. 석고되지 않은 데가.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말은 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봐주기도 하고, 그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업경대가 있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해서 업경대에서 나타나는 대로 재판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봐주기도 하고, 못 봐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한 달 한 시에 죽어서 두 사람 사이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불효자식 돈은 실컷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이 어머니는, 이 할머니는 자기 남편하고 같이 좀 태어나게 해달래요. 알겠죠? 그런데 또 이 남편하고 땡 올려가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여자가 좀 더 겁이 많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겠죠? 통 사정을 해. 보니까 제가 비슷해.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쌍둥이로 내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가상스러울 때는 봐줘. 하늘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든 가서든 비비기를 잘해야 돼. 알겠죠? 네. 어디든 통해요. 하늘도. 그곳을 사정을 할 가치가 있을 때는 사정을 하면 통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Yeah.